사도행전 2장에 있는 우리 처음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우리 유명한 러시아의 크리스찬 작가죠. 이 소설 중에 우화적인 소설 속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는 그런 소설들이 종종 있습니다. 짧은 단편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하늘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쫓겨난 천사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과제를 줘요. 이 세 가지의 답을 알아오면 천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그런 것이었죠. 사람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는지, 또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헐벗고 쫓겨난 그에게 어떤 가난한 구두를 수선하는 부부가 찾아와서 그를 보살펴줍니다. 헐벗은 그를 아무런 대가 없이 품어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깨달아요.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아, 이런 사랑이 있구나.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몇 년을 신어도 끄떡없이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갑니다. 애써 만들어서 찾아갔더니 몇 년을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구두를 원했던 그가 며칠 안 됐는데 죽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미래가 주어지지 않았구나.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한 가정에 쌍둥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키우다가 그 부모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맡아서 정성껏 키우면서 돌보는 걸 보고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도 깨닫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독일한 대답이지만 그 대답을 깨닫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의 또 다른 우화성이 그런 소설이 있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아마 이 이야기도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뛰었다가 돌아오는 그 땅만큼을 다 주리라. 뜁니다. 열심히 뜁니다. 죽으라고 뜁니다. 한 뼘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가 돌아왔을 때는 그 수고 때문에 지쳐서 죽고 맙니다. 그때 깨달은 게 그겁니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딱 자기 누울 만큼만 필요하다. 우리 인생을 그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우화요, 이야기거리들이죠. 진짜 본질적인 인생의 질문은 몇 가지 안 되고 그 대답은 단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살아서 그렇지 정말로 중요한 질문과 대답은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까요? 무엇을 힘입어 살아갈까요? 대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고요, 다 정답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고르라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사랑, 하나님에서 비롯된 그 놀라운 은혜, 그것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보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 봐서, 그러면 처음 세워졌던 교회,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왔는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가장 큰 모델이 되는, 가장 강력한 은혜가 샘솟았던 초대교회, 그때 모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워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처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많이 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이며 언제까지며 어떤 일이 생겨나는 교회인가, 이거를 생각하면 좀 어려워요. 대략적으로 몇 가지 구분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초대교회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질문하면 학자들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유명한 교리적인 결정이 있고 교회의 중요한 역사를 좌우했던 교부들이라고 불리던 이 교부들의 시대를 초대교회라고 하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략 5세기까지의 교회예요.
근데 이건 학자들의 구분이지 뭔가 마음이 꽉 차지는 않아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공임받기 전에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던 그때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자. 그러면 콘스탄틴의 교회 공인 이전에 AD 313년까지의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분은 되지만 글쎄 딱히 성경적이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그럼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를 직접 체험했던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전하던 그 초기 1세기 이전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아니겠는가. 뭐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이 세 번째가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음성 듣고 순교가 주변에서 덜 행해졌으며 위기 속에서도 말씀의 은혜가 넘치던 그때의 교회, 그 당시의 교회를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교회가 늘 은혜만 넘치고 기적만 항상 나타나던 그런 교회였습니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의 실제 모습 어떻습니까? 늘 교회는 양면성이 있었어요. 물론 구원의 은혜와 그에 따른 기적들이 나타났던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이 전파됐고 거기는 기적과 표적이 항상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은혜와 부흥의 소식은 계속됐어요. 반면 그렇게 강력한 은혜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연약한 모습도 나타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서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빚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헌금 가지고 속이려다가 죽은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최초의 이방인으로 구성되었던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보면요,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나갈 때에 두 번째 선교할 때 갈라져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에 지도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세워지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노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우, 교회에서 지도자가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네요. 나중에 밝혀지지만 네 조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구의 뒤를 따르느냐 가지고 교회가 네 편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빚고 그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 여기 보니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이 침투해 있었네요.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쳐서 그들 가운데 잘못된 누룩을 퍼뜨려들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고 유혹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는 하나님이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의 이름, 십자가, 구원이 전해지는 곳인데, 은혜의 장소인데, 그 은혜의 장소에 은혜를 깨뜨리고 오염시키려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 항상 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초대교회 때부터. 진짜 은혜를 가리려는 짝퉁 은혜, 거짓 은혜, 그것도 교회에 늘 더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런저런 정말 안 들어도 될 이상한 비난과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있었던 초대교회의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 창구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저게 맞다 틀리다 하고 다투는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장 악한 것은 이단 교회들이 이 감염의 온상이 되어서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막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지금 보면 최근 교회 모습이나 초대교회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 때의 모습이나 큰 차이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몇 사람들 인해서 비난받고 욕먹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완전한 교회가 있는 시대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런 문제 있는 교회에 싸우고 이단들이 침투하고 유혹이 들어오고 이 정도면 교회가 깨지고 없어져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록 교회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교회가 교회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공급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쉽게 주목할 수 있는 드러난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금방 눈에 띄죠. 신비한 현상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낫습니다. 귀신 들려 정신없는 사람이 정신이 돌아옵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이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로 인정케 되는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원시 공산사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공산주의와 전혀 다른 거죠. 그들은 공산이라는 이념을 왜곡해서 억지로 해갖고 소수만이 좋은 나라로 만드는 잘못된 것이지만 함께 벌고 함께 쓰는 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내 것과 내 것이 구분이 없는 공유함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팔아서 모두를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요, 뺏어서가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탐욕의 문제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린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추구하는 데는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왜 가능했습니까? 그 모든 자기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충분히 공급되니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를 뛰어넘는, 넘어서는 은혜가 공급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시작된 초대교회 이런 기적적인 사회현실이 나타난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지자들에게 남기신 말씀들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리적 경계를 넘도록 하셨습니다. 경계가 사라집니다. 과거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는 겁니다. 방법은요, 먼저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합니다. 혹은 가까이 있으면 성전 제사에 참여합니다. 이런 구별된 삶으로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믿는 믿음 하나로 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족하고요. 거기 한두 가지 덧붙인다면 그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이 세례이죠.
그 세례받은 하나님 자녀들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익히며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한국교회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건 다 정말 활발한데 마지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교회도 세웠고 세례도 많은 사람이 모이기도 했고 근데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불과 한 200여 년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 세계 교회에 비해서 열악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제자가 되는 부분이죠. 각 교회마다 제자 훈련은 많아요. 초급, 중급, 고급 1, 2, 3단계 완성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프로그램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제자, 즉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제자가 되는 수준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열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 정도만 아니라 교회 오가는 것 정도만 아니라 시간 되면 교회 접속하는 정도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와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 되는데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신비한 것, 은사, 체험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는 역사예요. 깨달은 것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또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전파는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일어날 가장 극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유대 사회에서만 살아오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쓰지 못한 언어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지만 동일한 의미로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갔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시키시는 말을 할 때에 전 세계에서 온 사람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전달의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선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거나 기적만 드러나면 가짜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 증거가 드러나면 그 뒤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은혜의 증거로서 예수의 이름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의 이름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항상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로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세 가지 수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면 어떤 경로로 그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었는가? 세 가지 수단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니라. 모든 행위와 열매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쓰니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힘쓰니라는 앞에 나온 세 가지 전부를 받는 동사입니다. 이 힘썼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한꺼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천여 명의 회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세 가지 힘썼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힘을 쓴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 받는 일에 힘쓴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수가 보여도요, 거기 바른 진리에 입각한 가르침이 없다면 일반 군중과 무슨 다를 바가 있습니까? 바른 가르침이 없다면 한 사람의 팬클럽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바른 진리가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달라지게 됩니다. 종교개혁가의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교개혁가들이 한 말입니다.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바른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수한 말씀이 선포돼야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예수 십자가 중심의 복음 대신에 사적인 교훈, 개인의 어떤 후일담, 근거 없는 축복이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분별하고 배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축복은 가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열매는 부실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받는 영광은 부질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건 어떤 계획과 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미래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이 좌우합니다. 참된 복음 진리가 가르쳐지고 그 위에 굳게 세움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후를 늘 주의 말씀에 세우는 우리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참 그 횡행하고 팬데믹이 있는 세상 가운데 참 힘든 것도 많지만 다른 가지 조금 유익이 있다면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과거엔 예배를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하는 것에 전 교회가 힘쓰지는 못했어요. 몇몇 교회가 앞장섰죠. 우리 교회도 예배 온라인 중계하는 것을 이 코로나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 11월에 실험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한 20명쯤 됐었어요. 우리 성도한테 광고도 안 하고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장비를 갖추고 언젠가 해야지 그러면서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가 닥쳤을 때에 그 즉시 온라인으로 그냥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오기 힘든 상황이지만 접속하는 수가 굉장하구나 그걸 봤어요. 새벽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오시는 분, 접속하는 분을 포함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많은 분이 그 공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요 예배 드리기 힘들었고 멀리 있어서 오늘 못 드리지 그냥 가까운 교회 가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있을 때 접속하여서 언제든지 동시간대로 하나님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같이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도 외연이 넓혀지는 데는 큰 도움이 됐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찾아가고 그곳에 머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도의 교제가 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도다. 성도 간의 교제, 아까 말씀 중에는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게 나왔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한 덩이 떡에서 나뉘어져서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눕니다. 동일한 것을 먹는 것. 그리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같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찬이고요. 이것이 삶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인데 세상 잡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여서 삼삼오 그룹별로 목장별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사연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요즘 이것이 참 사라진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일 아쉬운 것이 그거지요. 말씀은 어떻게든 되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교제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모이는 이런 대그룹의 모임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는 소그룹의 모임, 아, 이 모임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약해하던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의 통로를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톡방에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괜히 거기서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 거 자꾸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요, 은혜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며, 멀리 떨어져 있고 같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이어져 있는 영적인 교제가 충만토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임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모임방만 만들어 놓으면 서로 간에 참 좋다가 누군가 정치적인 의견을 갖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 방이 깨진대요. 절대 그런 데서 뭐 절대 그런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정치가 들어오면은요 당을 짓게 됩니다. 누구 편 누구 편, 어떤 성향 이런 성향, 어떤 동네 이런 동네, 그러면서 편 가르기가 일어나고 한쪽이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게 정치예요. 물론 선한 의미의 정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성도들이 방 안에 정치 뭐 정치인 이런 거 들어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예배 정치인들이 인사하러 오는데 저 절대 공식 인사 안 시킬 거예요. 끝나고 인사하고 개별적으로 할 거예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은 성도 간에 교제하는 곳이지 다른 것이 침범해서 이권을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늘 우리 교회 성도에게 저 충만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통로가 기도하기에 힘쓴 걸 볼 수가 있죠. 보이소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조직이 다양해질수록 약화되기 쉬운 게 기도가 약화되기 쉬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조직이 커졌지요, 경험도 쌓였지요, 재정도 쌓였지요. 그럼 그것을 의지하여 살기 쉬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예수의 이름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처음 교회가 왜 강했습니까?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의 이름은 있었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곳을 역사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계신 곳에 은혜도 기적도 풍성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최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 주님의 뜻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 안에 성도들의 귀한 교제가 풍성하고 그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 은혜를 넘어설 수 없는,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된 자는 이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늘 힘쓰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 모든 사태가 끝날 때에 더 큰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그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